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대 건축과에서 한옥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건축이란 말보다 집이란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거에는 사람이 사는 이런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건축이란 말은 좀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집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도 바로 우리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이런 집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게 된 것이 참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제가 이 우리 건축, 한국의 건축, 그 한옥을 공부했던 이유를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그 서울 시내에서 살면서 서울에는 우리 전통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나라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고, 현대 건축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 나름들의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조형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도시들이 많은데,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그런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을 좀 공부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 공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그 집에 대한 그 생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집에 대한 생각으로 그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말 속에는 대우주, 중우주, 소우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우주는 대자연을 말하는 거고, 소우주는 소와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중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 또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집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거고 사람은 바로 집과 함께하는 거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것을 바로 집으로 여겼던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한옥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자연과 사람,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한옥은 몇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이 땅과 더불어서 살아온 바로 그런 집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어느 민족이나 사람들이 민족마다 민족성도 다 다르고 역사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 다른데 바로 한옥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는 집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온 집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은 바로 이 땅과, 그리고 우리에게 순화된 집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온 집이라는 점에서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한옥이 참 좋은, 그 자연과 더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한옥은, 저는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연환경조절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한옥은 이 땅에 순화돼서 오면서, 이 땅의 지형 조건이라든지,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 자체가 그 자연환경을, 실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당에, 여름에, 한여름이 되었을 때, 대청에 앉아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것은 마당에 나무를 심어놓지 않고 비워두고, 뒤쪽에는 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햇볕이 쨍쨍 내리쳤을 때 마당에 빛이 들어오면서 마당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뒷동산은 온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국부적인 대류 현상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집이 뒤쪽에는 창을 좀 하나 이렇게 낸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오는 그래서 집이 좀 시원하게 조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깊은 처마를 갖고 있다든지 여러 겹의 창호를 둬서 계절에 따라 환경을 조절한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은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몇천 년 동안 이 땅에 적응해 오면서 만들어진 그 자연환경 조절책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보면은 굉장히 비좁은 것 같지만은 그 한옥 속에는 우리 삶이 들어가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좁은 것 같지만은 참 인간적인 이런 분위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고 넓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를 인식할 수 없고 서로의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고 이렇지만은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좌식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서
아주 밀착된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참그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넓게 봐가지고는 오늘날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옥을 굉장히 동경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 선진국으로 가야 되겠다,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망각했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 찾기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점이 이제는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의 사람들이 한옥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 관심이 저는 좀더 발전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수 없게 된 한옥들을 한 시대의 역사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좀 갖고, 어떤 거대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문화유산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새로운 우리의 한 삶의 한 모습으로서, 자연과 공존하는 모습으로서, 좋아하는 모습으로서 한옥을 우리가 새롭게 가꿔 나가는 이러한 새로운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